아니라는 거. 사실은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. 그 진짜 그래서 엄마는 행복했는가? 라는 질문을 가지고 쓴 작품이죠.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죠. 네. 네. 누구나 다 엄마가 되는 거고. 저는 이제 그 엄마를 부탁해를 읽으면서 전 이제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외할머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. 일단 얘 잘 닦아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우리 같이 가자고요. 아까 그러셨잖아요. 혼자 우는 걸 부탁해. 남의 슬픔에 공감해야 된다. 아, 미안해. 힐링을 부탁해. 네. 그래. 가시던 길 가세요. 아니, 오늘 엄마 생각났나 봐요. 엄마, 아침에 싸웠어요, 엄마? 네. 빨리 집에 들어가요, 그러니까. 아니, 집밥 맛없다고 하셔서 엄마가 좀 삐지셨거든요. 맛있어, 엄마. 네. 근데 10대, 20대, 30대 쭉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세대별마다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자고 있으면 너무 깊이 자고 있으면 혹시 돌아가신 게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툭툭 쳐보면 자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어린 시절을 이제 겪다가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대화를 별로 안 해요, 어머니하고. 자꾸 만져요, 이렇게 가면은. 제가 누가 나를 만지면 좀 싫어하거든요. 엄마가? 예. 자꾸 이렇게 좀 만져요. 저도 그래요. 엄마가 만져도. 아이, 자꾸 좀. 엄마가 만져도? 엄마가 만지면 좀 이상하잖아요. 자꾸 만지고 그러면. 왜 이상해요? 어색해서. 어색해서. 네. 아. 그런 경험이 없어요. 네네. 저는 아버지도 뭐. 막 껴안아드리고 그러는데. 아, 그래요? 왜냐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희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주고 등을 이렇게 많이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. 아기사 저는 지금 누가 저를 만져도 이상합니다. 저는 작가님 책을 읽고 엄마를 좀 더 이해하게 된 계기가 엄마가 항상 어릴 때부터 오빠만 너무 예뻐하는 것 같고 유리씨를? 네. 유리씨네가? 네. 그 결혼해서도 저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데 저는 안쓰러워하지 않고 오빠는 항상 안쓰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되게 약간 질투가 났었는데 이제 작가님 책을 보면은 첫째 아들한테 너는 나한테 새로운 세상이었다고 그리고 너는 나한테 뭐든지 다 처음 경험하게 해준 존재라고 처음 배도 불러보고 처음 이렇게 가슴도 불어보고 그래서 좀 피덩이는 났는데 너무 기쁘지 않고 약간 슬픈 감정이 들었다. 그걸 보고 아, 우리 엄마도 아들이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첫째여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좀 처음이어서 못한 것들이 좀 애틋하다고 해야 되나? 항상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런 존재여서 좀 저보다 예뻐하지 않았나?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, 엄마 하면. 네. 우리 김진동 씨는 뭐 엄마에 대한 그런 기억들은 아주 많겠어요. 왜냐면 호르몬이가 이렇게 네. 김진동 씨를 또 혼자 키우셨으니까. 저는 그 엄마하고 사실 별로 그 정이 없습니다, 저는. 아하. 그래서 뭐 이렇게 엄마, 뭐 엄마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엄마상. 엄마는 이래야 된다는 그것과 우리 엄마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은 혼란을 그러니까 다르면 겪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외할머니 등에 엎였는데 지혜비 잡아먹은 자식. 내 딸령 과부 만든 새끼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서 이렇게 비춰지지가 않아.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구나. 이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하여튼 엄마하고의 갈등 뭐 이런 것들. 육남매를 데리고 혼자 살던 그래서 어렸을 때 늘 호통하고 차가웠던 엄마의 기억만 있거든요. 너무 힘드셔서. 이 앞무리 같은 것들. 내 니들만 없으면. 정말로. 그러면서도 늘 밥을 해줬어요. 우리는 그 말만 기억하죠. 네. 근데 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차가운 기억도 있었고 하지만 그 6살 때인가 7살 때 그 동부 정류장에서 그 대구에서 그때 그 우동을 사달라 그러면 항상 내내 차가웠다가 딱 그
제가 진짜 좋아하는 우동국은 항상 사주셨어요. 멀미하니까.